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제가 오늘은 처음부터 문자를 좀 써야겠습니다. 이거 먹물들처럼 유식한 척, 괜히 문자 쓰는 거 아주 딱 질색인데, 그래도 오늘은 좀 해야겠습니다. 이해해 주시 바래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 쓰여진 서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꼽히기도 하고, 그 유명한 사람, 바로 공자가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태스형이 지은 거 아니에요? 공자형이 지은 겁니다. 바로 그 서경에서 인간이 살면서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다섯 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오복이죠. 첫째 복인 수는 오래 사는 것이고, 둘째 복인 부는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복인 강령은 건강하고 편안한 것을 일컫는 것이고, 넷째 복인 유호덕은 덕 쌓기를 좋아하고 즐겨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인 고정명은 천수를 누리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25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시대는 변해도 사람 산다는 건뭐 변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역사서는 한 시대를 살아왔던 작가의 시각이 들어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역사서를 읽을 때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서경에서 나온 오복을 토대로 이 시대에 잘 늙어가는 다섯 가지 기술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준비하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잘 늙어가는 것이 결국은 오래도록 청춘으로 사는 길이로구나 하는 깨달음 말입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잘 늙어가는 방법을 공부하고 실천하면 그게 젊게 청춘으로 사는 길이니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잘 늙어가는 기술. 첫 번째, 눕거나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라. 몸이 노쇠해지는 것은 우리 몸의 근육량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육량이 적어지면 근골격계가 약해져 움직이기를 꺼리게 되고, 쉽게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무력감도 쌓이게 되죠. 여기에서 바로 노쇠함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게을러서 운동을 안 했더니 몸이 약해지고 무력감도 쌓이고 그래서 덜 움직이게 되고 이게 또 건강을 악화시키죠. 이게 점점 돌고 도는 겁니다. 중장년 이후에 아주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운동 열심히 하면서 지낼 것 같죠? 나이 먹을수록 운동이 중요하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한다. 아주 귀가 아프도록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말입니다. 60대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운동을 전혀 안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또 3명 중 1명은 하루 5시간 이상 TV 시청을 하면서 보낸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성인 5명 중 3명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또 5명 중 1명은 우울증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5명 중 3명은 식생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세상 좋은 말 많이 알고 있어 뭘 합니까? 실천을 해야죠, 실천. 근육량과 근육 강도를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앉아 있거나 누워 있기를 좋아하는 노인성 생활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일어나서 자주 스트레칭도 해주고 최소 하루 30분이라도 햇볕 쬐며 걸으면 쉽게 밀려오는 피로감이나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근육량이 적어져 몸의 내구력이 떨어지면 감염에 약해지고 회복이 더디어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커진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처음 그렇게 TV가 좋다면 TV 보시면서 스쿼트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제자리 걷기도 하고 좀 해보세요. 잘 늙어가는 기술 두 번째. 새로운 지식으로 뇌를 자극하라. 나이가 들면 학습 능력과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노년은 노화로 인해 암기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종합적인 판단력은 오히려 높아지는 때라고 정신의학 전문의가 말합니다. 인생 경험으로 다져진 지혜가 뒷받침되니까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 능력도 성숙해지고 학습 능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지론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입력시키지 않으면 계속 고리타분한 얘기만 하며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봐야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친한 친구도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말이죠. 아이, 걔 만나봐야 맨날 같은 소리 해. 아유. 입력이 없으면 출력도 없습니다. 사람도 예외일 수 없죠. 젊은 내로 짱짱하게 살고 싶다면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할 일이겠습니다. 잘 늙어가는 기술, 세 번째. 사회적 유대관계를 이어가라.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영화 보고. 요즘은 혼자 하는 게 대세라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과 대화하고, 어울리며 밥도 같이 먹고, 놀고, 어울리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가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해지는 것은 사회생활 하면서 인간에 치이고 지쳐서 그런 건데요. 그렇다고 계속 혼자 지내는 것은 당연히 좋을 리 없습니다. 고립을 자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운동할 때는 격렬하게 땀 뚝뚝 떨어지게 하고 또쉴 때는 편안하게 쉴수 있는 것처럼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어울릴 때와 또 혼자서 자신에 몰입할 때이두 가지 모두를 조화롭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럿이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이게 전환이 자연스럽고 빠르게 착착 온오프 하듯이 돼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모드에서 주구장창 머물러 있으면 이거 안 좋습니다. 모름지기 나이 먹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이어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취미생활을 하는 거겠죠. 이 취미생활 하는 것도 건강 유지를 위해 운동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데,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취미생활을 하는 50대는 41%에 불과하고 60대는 25.6%에 지나질 않아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 하는 취미생활은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한 소일거리가 아니라는 점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잘 늙어가는 기술, 네 번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드러내라. 인생 후반전은 과히 상실의 시기라 할수 있겠습니다. 은퇴, 이혼, 졸혼, 사별 등 여러 형태의 상실을 겪게 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겪는 상실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에 주는 충격도 크고 오래 지속되는 그야말로 메가톤급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우울증을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를 정도로 한 3, 4년 앓았던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게참 웃긴 것이 매일 한 침대에서 같이 자는 아내도 알 수가 없어요. 눈치를 전혀 못 챕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가면을 쓰게 되거든요, 일단은.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더 명랑하게 많이 웃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인 것을 주위에 알려도 농담으로 알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지금껏 행동한 것을 보면 전혀 그런 낌새를 느낄 수 없으니까 말이죠. 나이가 들면 청각, 시각, 후각과 같은 감각 기능이 떨어지게 마련인데 감성은 더 섬세해지고 예민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희로애락의 그 감정을 가감 없이 표현하는 게 정신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안으로 억누르고 혼자 삭혀내는 것은 마음의 병을 얻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천만 번 좋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드러내라는 말씀을 큰 소리로 화내고 아무데나 소리 지르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 부정적인 감정이 몸에 쌓이게 되면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개는 내과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만 이건 소용없는 짓입니다. 이건 나이 들어오는 우울증의 한 증상인 거예요. 이 나이 들어서 오는 우울증 증상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을 갖고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늙어가는 기술 다섯 번째, 보청기, 돋보기, 의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시력, 청력과 음식을 씹는 힘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노인성 난청이 있거나 백내장 등으로 시력이 좋지 않고 씹는 힘이 약하면 치매 발생 위험이 최대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보고 싶은 것도 제대로 안 보이고, 먹고 싶은 것도 잘 씹을 수가 없으니 우울감과 고립감이 늘어나고, 뇌로 전달되는 여러 자극이 줄어들면 인지 기능이 뚝 떨어져 결국 치매를 앓게 되는 수가 있는 거죠. 노인들이 대화를 하는데 왜 화난 듯이 소리를 지르나요? 안 들리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하는 거잖아요. 보청기 끼면 되는데 그건 또 늙은이처럼 보인다면서 안 하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데 하여간 사람 심리가 그런 모양입니다. 요새는 보청기도 작게 나와서 남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데도 보청기 껴라 하면 일단 내가 뭐 장애인이냐 뭐 이런 생각에 안 끼게 되죠. 소리가 잘안 들리면 대화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치아가 없으면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져 위축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또 씹는 힘이 약해져 먹는 게 힘들어지면 그래서 결국 영양도 부실해지고 말입니다. 하여간 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져 들어오네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문명의 이기를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이걸 마다합니까? 오늘은 여러 통계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을 실천하며 살기란 정말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살면서 몸에 배워버린 이 습관들도 실천을 가로막는데 크게 한몫합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 모두가 자리를 박차고 밖에 나가 활기차게 운동하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늙어가는 것이 젊게 사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